돈이 되는 2024 세법 개정안 특집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우선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금투세 폐지를 명시했습니다.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높여서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우려에 반대 목소리도 컸던 게 사실인데요. 이 국회에서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했던 민주당 역시 이 금투세 폐지에 아주 온건한 입장을 그래도 일부분 취하면서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주 환원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상속세 개편은 27년 만입니다.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였는데요. 이걸 40%로 낮췄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게 최대 주주 상속세 이슈였죠. 20% 할증을 폐지합니다. 또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는 세금을 내고 걷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열어 포함했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련했는데요. 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강호 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장 그리고 김희철 세무사회조세제도연구위원 두 분을 모시고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과 내용 듣겠습니다. 자, 그럼 이강호 위원장님이 민생경제와 직결되는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바로 지금 함께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세무사의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방금 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 해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서 투자, 고용, 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두 번째로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출산, 양육부담 완화 및 서민, 소상공인 등 지원. 세 번째로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네 번째,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권익 강화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기준 확대인데 중소기업이 매출액을 증가하다든지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졸업하여 중소기업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대기업과 다르게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세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 단계, 사업 단계, 그리고 재무 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에서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창업 단계에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최고 100%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해서 10% 조율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업 단계에서 중소기업에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세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연구개발을 촉진해주기 위해서 연구개발세액공제와 기업 업무 추진비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단계에서는 중소기업 통합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은 현행 3년에서 5년,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으로 중소기업을 유예해 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사다리 강화를 통한 중견기업으로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세제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 그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신설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세제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2024년도 경제정책 방향 및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총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돼가지고 수도권 및 지역 간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 소멸 위기가 있는데 오늘 그 뉴스를 보니까 모처럼 그 2개월 연속 출산율과 혼인율이 20% 정도 증가된다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제 개편 안에서 이런 것들을 더욱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가 24년 1월 4일부터 26년 12월 30일까지 그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일체 주택을 취득 시에 1세대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 주택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충남 태안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또는 증여받거나 원시 취득, 즉 신축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하여 12억까지 일반 주택을 강남 주택을 양도할 때 12억까지 비과세 그리고 거주 기간 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건설 경기 지금 상당히 침체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0일 수도권 밖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취득 시 1세주택을 특례를 적용을 해줍니다.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특례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에서 보면은 이 출산 장려 정책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혼세액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부부 1인당 5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 혼인에 대해서는 당초에 각각 그 1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5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줬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10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부모 동거 봉양 학과와 똑같이 10년으로 확대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뭐 최근에 그 언론에서 많이 그 보도가 됐었던 내용인데 기업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그것을 증여로 볼 거냐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볼 거냐 상당히 논쟁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 후 2년 이내에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서 이제 법인세를 줄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세액 공제 확대인데 양육비 부담을 안화해 주기 위해서 자녀하고 특히 이제 손자녀에 대해서도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는 40만 원으로 인상을 이렇게 해주도록 개선안이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노란우산 공제 세제 지원 강화해서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 그리고 300만 원,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서 상가 임대료 세액 공제가 2025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서 스마트폰 LED 조명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체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특례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부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최대 5년 동안 분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재기를 할 수 있는 도와주도록 이렇게 세법 개선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상속 증여세 부담의 적정화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 중인데요.
지금 물가라든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상속증여세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27년 만에 그 일괄공제라든지 뭐 잔여공제 이런 부분들이 상속세 대대로 개편이 됐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세율이 현행은 10%에서 50%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4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10억 초과 부분에는 40%로 10%만큼 인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잔여공제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당히 획기적인 대책이죠. 이게 출산 장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재산이 아파트 시가가 20억 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우자와 자녀 2명 있는 경우에 현행 세금을 산출하면 상속세가 2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개정 내용을 보면은 상속세 잔여공제 5억, 5억이니까 10억으로 늘어나죠.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상속, 그러면은 상속세 과세 표준이 5억으로 줄어들고 또 세율도 2억까지는 1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세금이 8천만 원으로 무려 감소세액이 1억 6천만 원이 줄어들어서 상속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 부분인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도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 또는 이자 배당 소득 이러한 소득을 우리가 수동적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로소득이라는 표현도 맞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종업원 수가 5명 이하 이런 소규모 법인이 이 개인사업자였던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과세표준 2억 이하에 대해서는 9%의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이것을 19%로 상향을 합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세원 투명성 확보인데 지금까지는 어떤 세제 지원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뭐 지하경제라든지 세원이 양성화되지 않은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원 투명성 확보와 어떤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이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도입인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인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손객수를 받고 그거에 대한 부가세 10%를 거래 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세원이 이제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면세점에서 직접 손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이용주점도 마찬가지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인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뭐 조세범 처벌을 한다든지 또는 특례 제척 기간을 두어서 명의위장 사실이 결정 또는 판결됐을 때는 1년 이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산세를 1%에서 2%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해서 이제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20%의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종전에는 이제 계약기간에 따라서 원천징수 세율을 차별화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서 2월과세 적용 대상을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추가하게 됩니다.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증여공제가 6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증여를 하고 그리고 양도를 하면은 증여 당시에 취득가액이 증여 자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증여하고 5년
최근에 이제 10년으로 가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 주식을 가지고서 이월과세를 통해서 이렇게 절세를 하는 조세 회피를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양도일 전 1년 이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이월과세 증여 대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법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강호 위원장님과 민생과 직결되는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상당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27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였는데 이것을 40%로 낮춘다. 이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획기적인 사안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제금액 개정 안에서 자녀에 대해서입니다. 상속 증여세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지금은 이제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됐다는 거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 시대의 돌파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양육, 출산 뭐 이런 부분, 결혼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까? 이 안에서 앞으로의 개정안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데일리 TV와 돈이 되는 2024 세법 개정안 특집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김희철 세무사회 조세제도 위원과 그 내용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 바로 알게 해서 정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굉장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금투세 이슈와 더불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위한 주주 환원책 더불어서 세금을 어느 쪽에서 감면받을 수 있는지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무사 김희철입니다. 앞서 이강호 세무사님께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주셨는데요. 나머지 내용 중 몇 가지 추가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업 상속 및 승계 제도 개선 내용입니다. 사실 가업 상속과 승계 관련된 내용들은 최근에 나왔던 세법 개정안에서 항상 단골로 등장했던 주제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특정 개인의 상속 문제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런 취지보다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을 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진짜 취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상을 확대했다. 그 대상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한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는데요.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을 상속공제 대상으로 하던 것을 중소기업은 마찬가지로 공제를 해주고 중견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제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 한도 향상 내용인데요.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에 창업을 하거나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또는 기회발전 특구의 창업 이전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밸류업 우수기업이란 첫 번째, 기업가치 재고계획 공시를 이행을 해야 하고 두 번째,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평균의 120% 이상인 기업이 요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5년간 매출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둘 중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5년간 고용을 유지를 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창업, 이전 기업은 기회발전 특구에서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하던 기업이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이런 경우에 공제 한도를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경우 종전에 대비해서 두 배로 확대 적용을 하도록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기회발전 특구의 창업이나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을 공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인데요. 이것은 올 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가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그 내용을 세법 개편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크게 법인세 세액 공제, 즉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만큼 환원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것인데 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고요. 그 대상은 밸류업 자율 공시를 이행을 하고 다음 배당 및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대상 금액을 살펴보면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 환원 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서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공제율은 5%입니다. 공제 한도도 있는데요. 당해 연도에 총 주주 환원 금액의 1%를 공제 한도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우선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세법 개편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있어서 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좀 전에 살펴봤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배당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어떤 세제 혜택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개인주주에 대해서 현금 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분리과세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일반적으로 14%인데 그 세율을 9%로 낮추어서 과세해 주겠다, 특혜를 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종합과세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이 최대 45%까지 적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25%로 분리과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요즘 굉장히 핫하고 뜨거운 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회에서 토론회도 활성화돼서 서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주요 내용은 일단은 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금투세가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20에서 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고요. 줄여서 저희가 금투세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한 연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기본공제액은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에 5천만 원,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이하에 대해서는 20%, 3억 초과에 대해서는 25% 세율로 과세를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은 25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추후 추이를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라고도 저희가 하는데요. 세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납입 한도를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국내 투자형을 새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납입 한도 내용인데요. 현행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의 한도가 납입 한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배 늘려서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가능하도록 개정안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비과세를 해주는 한도도 늘려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서민형이라는 것은 총급여액 기준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3,800만 원 이하인 자 또는 농어민이 그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행 400만 원에서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까지 늘려주겠다,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를 받고 나서 그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서 보시는 국내 투자형은 새로 도입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한정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계좌에 대해서는 납입 한도를 연간 4천만 원, 총 2억 원까지 해주고 비과세 한도를 1천만 원, 서민형은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 초과 부분은 마찬가지 9% 분리과세로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입 대상자를 보시면 이게 특징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IS 계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국내 투자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투자를 유치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된 세제입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내용인데요. 이 상생임대주택의 개념은 사실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를 판단을 할 때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생임대의 개념을 보면 상생임대인이라는 것은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에 인상한 신규, 갱신계약 체결한 임대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그리고 상생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 분이 상생임대인이 되는 것인데 상생임대인이 되게 되면 두 가지 크게 혜택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세대 주택 비과세 관련, 두 번째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관련입니다. 비과세 관련 혜택을 살펴보면 저희가 현재 양도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득 당시에 조정 지역에 해당했던 집들은 여전히 2년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이 되게 되면 그 거주 요건을 면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이면서 그 1주택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한데 그 특례 적용 시에 2년 거주 요건도 면제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최대 80%까지 고율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용 요건인 2년 거주 요건 또한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의 조세 특례인데 이 특례 제도를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6년까지 2년 연장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 계좌 납입 시 양도세 과세 특례 신설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산의 형성의 어떤 그 포지션을 보면 굉장히 부동산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노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한데 부동산을 처분하고서 연금화해서 그것을 수령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적용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고 적용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양도 당시에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양도 금액을 연금 계좌에 납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받는 세제 혜택은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양도를 하게 되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텐데 그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 계좌 납입액 1억을 한도로 하는데 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후 관리는 연금 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추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받았던 세액 공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인데요.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세법이 있는데 먼저 국세기본법에서 지금 이 내용을 개정을 해놓은 내용을 사실 세법과 일치, 이 증여세법과 일치시키는 그런 내용의 개정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증여재산 공제, 우리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배우자, 현재 기준으로는 배우자끼리 증여할 때는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을 때는 5천만 원, 물론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이고요. 그다음에 직계 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 그리고 그 이외의 친족이 1천만 원의 공제가 가능한데 이 기타 친족의 범위를 사촌 이내의 혈족, 삼촌 이내의 인척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범위가 살짝 줄어들었는데 핵가족화 시대에 맞는 어떤 그런 조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조세 감면 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런 조세 감면이나 공제 제도가 사실 일몰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용 기한이 연장된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가 임대료 인하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일명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 이제 저희가 좀 이제 경기도 안 좋고 임차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임차인의 사정을 보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좀 인하해 주거나 하는 경우에 그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조세 특례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도입이 됐던 것인데
그 기한을 1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최대 70%까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도가 연장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 내용인데요. 사실 최근에 양도세 관련해가지고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되고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 많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조세 혜택들이 많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분들의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많습니다. 먼저 이 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이제 민특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민특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민특법,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 밑에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게 되면 임대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고율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해서 8년 이상이면 50%, 10년 이상이면 7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요건은 아래 보시다시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요. 수도권 밖의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이 85제곱미터를 넘는다 하더라도 가구당 면적이 기준 이내에 들어가면 여전히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액요건도 있는데요. 임대 개시 당시에 기준 시가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을 충족을 했었을 때 고율의 장기보유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제도가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오랫동안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을 하면서 임차인과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공공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임대사업 그 요건을 충족한 그런 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세 특례인데 이 특례를 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준비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용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난해한 부분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개정안, 개편안이기 때문에 법 또는 시행령이 실제 개정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지금 해당하는 내용을 확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위험하니까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돈이 되는 2024 세법 개정안 특집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데일리 TV와 세무사회가 공동 제작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자자가 알아야 할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장과 잠시 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세법 개정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명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 같으신데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성론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금융투자소득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에 큰 손들이 당연히 이탈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주식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마찬가지로 그 이 개미 투자자들이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를 한다고 하면은 그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네.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고 또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증가되는 그런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폐지에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과세라는 것은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공평과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좀 최근 통계에 의하면은 이 만약에 그 금투세를 시행을 하면은 그 3년간 세수가 4조 정도 이제 증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 경우에 이제 외국 사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대만의 경우에 1989년도에 이제 금투세를 시행을 발표한 후에 한 달간 주가가 무려 40%나 폭락했습니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만에서 이제 다시 추진했지만은 결국은 2016년도 이제 철회를 했다는 것을 네. 좀 교훈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이 서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상속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제인 게 27년 만에 네. 이제 바뀌는 거고요. 가업 상속 공제를 확대한 것 관련해서 기업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개별 상속 세제, 이게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내려간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 가업 상속 공제는 그 국세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그 2023년 기준으로 한 162명 정도 공제 금액이 한 8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소수의 혜택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이 가업 상속 공제가 여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후 관리가 계속 개정을 하고 있지만은 엄격해서 적용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별 상속 세제 개편은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많이 있었고 이제 뭐 국회에서도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인데 네. 우리나라 그 상속세 신고 대상 인원이 그 2019년도에 9,500명에서 2023년도에 1억 8천 명으로 2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는 결국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지금은 강남에 1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게도 상속세를 상당히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서 영향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초에는 이 상속세 개편 방안을 유산 과세형, 즉 모든 총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걸 취득 과세형으로 상속인별로 상속세를 나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그 일괄 공제와 이 자산의 수평적 이동인 배우자 공제를 좀 확대해서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했었는데 이번 발표 자료에 보면은 이 자녀 공제가 네. 무려 5억 이상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5억으로 상당히 예, 큰 예.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죠. 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네. 이게 1인당 5억으로 확대가 됐으니까 네. 아버지가 일단 돌아가시고 자녀가 2명이면은 각각 10억 원인데 네. 어머니가 그 뒤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되면은
더 10억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네, 이건 어떻게 그 부분은 이건 들으면서 이제, 궁금해요. 예, 예. 세법이 이제 내년 가야 그 부분은 확실할 것 같은데 현행 발표 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모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자녀 수에 대해서 5억씩 공제받고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도 당연히 자녀에 해당이 되니까 이제 5억을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그럼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예,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상속에 대해서 2025년도 1월부터 출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자녀분들도 동일한 혜택을 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정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를 네. 상향하겠다라는 게 사실 네. 그동안 얘기했었는데 이게 싹 빠졌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 아마 국회에서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괄 공제와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자기 집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또 요새 보면 재산 분할하면 거의 과세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서 이제 수직적 그 재산의 이전은 과세가 되지만은 수평적 재산의 이전은 과세를 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실제 기업에게 있어서 세금 부담을 좀 감면해 주면서 동시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보면은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밸류업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주주에 네. 대해서는 이제 분리과세나 이제 25%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라든지 또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투자 세액공제를 상당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 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투자 활성에 기여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세법 개정안입니다. 네. 앞으로 국회 통과돼서 이게 실현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호 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2024 세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데일리 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연 취지대로 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집 프로그램 돈이 되는 2024 세법 개정안 특집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함께 하셨고요. 앞으로 생생한 경제 속보는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